네, 2일차 교육을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2일차에는요, 이 웹스퀘어 5에 대한 설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요, 웹스퀘어 5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원팀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면 기술 지원팀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컨설팅 팀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웹스퀘어 5의 전반적인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하게 체크를 못하면 웹스퀘어 5가 설치가 되었는데 뭔가 에러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세 개의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오전 중에 이세 개를 다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너무 빠르지 않게 좀 차분하게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먼저 설치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부탁을 드렸던 게 저희 컨설팅 팀에서 배포하고 있는 웹스퀘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언더바, SP5라는 교육 자료를 로컬에 설치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준비가 되신 분들은 스튜디오를 열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신 분들은 이제 뭐 옆사람과 같이 보시든지 아니면은 앞에 있는 제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구성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제가 좀 테스트하느라 몇개더 추가해서 만든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받게 되면은 이 WRM과 그리고 WRE, 요거 두 개는 꼭 보일 거예요. 그 외에 가이드 프로젝트나 KMS 쪽은 기술 지원 파트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샘플 예제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추가되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만들어진 거는 우선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만들어진 것 중에 설명이 들어갈 부분은 이제 WRM 프로젝트로 설명을 할 건데, 우선은 WRM 프로젝트 설명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수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문서에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그리고 메이븐 프로젝트, 스프링 부트 요세 가지를 예시를 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일 먼저 해볼 거는 제일 쉬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부분은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는데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 구성되는 요소들을 잘 이해하시면 그 뒤쪽에 나오는 메이븐 프로젝트라든지 스프링 부트를 이용한 그러한 프로젝트 구성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시간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어제요,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 시간에 샘플을 만들어 보면서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본 거를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 웹스퀘어 프로젝트는 웹스퀘어만 있는 구성입니다. 이거는.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와트나 이러한 부분들은 스튜디오 안에 내장된 제티 서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잠깐 복습하자면, 프로젝트명을 중복나지 않는 이름으로 만든 다음에, 넥스트 누르고 컨텍스트 루트와 디플로이가 되는 수스 웹루트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공통 업무에 대한 UDC 생성을 동의를 해주시면, 이 부분에서 그냥 피니시를 누르면 웹스퀘어만으로 구성된 웹스퀘어 프로젝트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을 어제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웹스퀘어의 기본 리소스인 요 웹스퀘어라는 폴더, 요게 생겨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템플릿이라든지 CSS라든지 이런 유형들에 대한 공통 제공 기능들은 요 CM이라는 폴더 하위로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어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제티 서버를 이용을 한 거예요. 또 잠깐 우리 프로젝트 구성을 잠시만 살펴보면요. 우리가 설치된 구조를 잠시만 볼게요. 정상적인 경로라면 C 밑에 웹스퀘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밑에 SP5 이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스튜디오가 설치된 위치는 빈 폴더 밑에 있는 이 이클립스가 보여지는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설치된 우리 툴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개의 플러그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웹스퀘어와 관련된 플러그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클립스에서 기본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플러그인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필요한 그 외에 플러그인들이 이 안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웹스퀘어의 엔진과 관련된 부분은요, 요 웹APP의 엔진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지금 보여지는 리소스 위에 그 외에 필요한 리소스들은 이 안에서 다 참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가 지금 이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얘 자체를 통해서 웹스퀘어의 기본 라이센스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잠깐 설명드린 서버와 관련된 설정 파일에 대한 부분들도 이 위치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이 네자마스를 이용했을 때 필수적인 그 외의 요소들은 이와 같이 이쪽에서 참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화면에 다안 보여서 그렇지 그 외의 별도 구성 요소들은 이쪽에서 참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웹스퀘어 프로젝트로 만들게 되면 비교적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요. 근데 보여지는 리소스가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 더 필요해요. 별도의 와스 구성으로 했을 때는 이 웹스퀘어에 내장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에 제티 서버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구성 요소들을 빠짐없이 다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만들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저는 불필요한 프로젝트 요거는 지우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만들어 볼 거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되게 기본적인 요소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뉴라는 부분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웹스퀘어 프로젝트 말고 그냥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물론 여기서 찾아서 해도 되지만 직접적으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많이 쓰는 거니까 그만큼. 또 지금 현재 해볼 거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눌러서 이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의 이름을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중복되지 않게만 이름을 설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니까 저는 뭐 디테스트 이래 볼게요. 여러분들도 뭐꼭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중복되지만 않는 이름을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 상태에서 넥스트 누르고 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사실 이 뒤쪽 부분은 뭐 굳이 바꾸지 않고 디폴트로 사용을 할 거니까 피니시 누르시면 돼요.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 만들 때이 부분을 좀 물어봐 줘요. 오픈 자바 2 퍼스펙티브라고. 이 퍼스펙티브라는 것은요, 웹스퀘어뿐만 아니라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할 때 각종 뷰어들이 이렇게 저장된 그런 저장소 부분인데요. 이걸 자바 쪽으로 바꿔주게 되면 웹스퀘어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뷰들이 닫혀요. 그런 부분들이 닫히니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자바 쪽에 퍼스펙티브를 맞추지 않고 노 할게요. 노 해서 기본적인 설정을 그대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경로 자체가 디폴트로 해놨기 때문에 이 src라는 디렉토리 하위로 모든 것이 잡혀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자바를 구성해 볼건 아니고 이 안에서 웹스퀘어를 설치해 볼 거기 때문에 저는 맵루트 하위를 먼저 볼 건데 디폴트 구성에서는 지금 웹 APP가 기본적인 웹 루트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웹스퀘어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웹스퀘어가 필수적으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웹스퀘어 리소스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근데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만들어줄 때는 공통 리소스를 같이 만들어줬잖아요. 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만들어도 공통 리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어떻게 하냐면요. 웹 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웹 APP에서. 자, 여기서 웹스퀘어 페이지를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웹스퀘어 페이지 컴포넌트를 누릅니다. 자, 눌러서 파일 이름은 적절히 막 만들어 주세요. 저는 그냥 샘플로 할게요. 확장자는 안 넣으면 알아서 XML이 생긴다라고 했었죠. 자, 웹스퀘어 페이지를 하나 딱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 툴에서 똑똑하게 물어봐 줍니다. 이 웹스퀘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없다.
이걸 추가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yes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컨텍스트 루트와 디플로이 되는 소스의 위치를 물어보는데, 컨텍스트 루트는 그냥 루트로 할게요. 그리고 디플로이 되는 소스의 위치는 웹 루트 위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브라우즈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가 기본으로 지니고 있는 웹 루트 위치를 알아서 찾아줘요. 이웹 APP로 지금 만든 거거든요. 여길 그냥 폴더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하지 말고 이웹 APP를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게 되면은 웹 루트 지정이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넥스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어제 봤던 거 똑같이 나오죠? 얘도 구성할 때 동의합니다를 클릭하고 넥스트를 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똑같은 구성 설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복사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 리소스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프리뷰 세팅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실제 다이나믹 맵 프로젝트가 바라보는 와스와의 연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와스의 포트를 어떤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화면으로 기본 주소를 띄워주는 건지 그러한 설정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할게요. 잘 아시는 분이라면 처음부터 맞춰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와스 구성한 다음에 제가 한번 연결하는 부분들을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피니시를 누를게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리죠? 리소스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완료가 되면 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ample.xml이라는 빈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서 어제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설치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본 리소스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 리소스인 이 cm 폴더 밑에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할 법한 템플릿 유형들이나 다음 공통으로 제공하는 UGC 파일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CSS 부분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생겨나고 웹스퀘어를 구성할 때 필요한 필수 리소스들이 생겨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일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복사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상태죠.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별도의 와스 구성을 가져갔을 때는 이 리소스만 가지고는 안 돼요. 별도 추가적인 부분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한지를 한번 비교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이 웹스퀘어에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config.xml이 파싱될 수 있도록 얘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냥 config.xml 한번 열면은 config.js가 생겨날 거예요. 요거 실제 우리가 화면에서 직접적으로 호출할 때 사용하는 건 config.js니까 이걸 만들어줘야 돼서 한번 열었던 거고요. 열었으면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닫아주신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와스 구성이랑 이제 연결을 해볼 텐데 기본 리소스가 여기서 딱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게더 필요하냐면은 저희 웹스퀘어 엔진을 한번 직접적으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엔진 구성에서 웹스퀘어 리소스를 보시게 되면, 조금 전 보여드린 그러한 폴더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기본 웹스퀘어의 엔진은요, 리소스를 보시게 되면은, 엔진 리소스를 봐야 되죠. 이 웹스퀘어라는 엔진 리소스를 보게 되면은 어떤 게 하나 더 있냐면은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가 있어요. 이 부분. 별도 와스 구성을 할 때는 이 부분을 가져가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은 필수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요. 웹스퀘어 프로젝트로 만들 때는 알아서 이 부분을 참조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별도 와스 구성에서는 프로젝트 내에 웹스퀘어라는 폴더 밑에 반드시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가 있어야 됩니다. 이쪽 부분에서 필요한 컴포넌트별 어떤 리소스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복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사를 하실 때에는요, 이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를 그냥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웹스퀘어 폴더 밑에 넣어주세요.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내용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리소스들 기본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프로젝트 구성할 때는 반드시 별도로 빼줘요. 이 부분. 이 스튜디오에서 바라보는 웹스퀘어 프로젝트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파일 크기가 큰건 아닌데 폴더 구조가 되게 안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복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다 복사가 되면 뒤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따라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언급드리지만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옵션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소스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내용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폴더 밑으로 우선 복사를 합니다. 파일이나 폴더들이 좀 많습니다. 좀 사부적인 요소들이 좀 많아서. 복사가 끝나면 설명을 더 들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와 같이 처음에 할때 한번 딱 봐놔야 뒤이어서 진행하는 메이븐 프로젝트도 그렇고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 알고 있으면은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다 응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안에 있는 리소스들이 정확하게 뭘 한다 그것까지는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웹스퀘어 구동할 때 필요로 하는 기본 리소스들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필수적으로 그 안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고치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필수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폴더 구조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것을 복사해 오다 보니까, 이 원래는요, 웹스퀘어 언더바 웹스퀘어에 이 부분은 없어요. 웹-INF는 없어요. 여기. 원래는 없는데, 이건 스튜디오 구조에서 사용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래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웹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웹-INF가 있는 요 디렉토리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웹INF 쪽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웹스퀘어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필수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원래 위치로 가져야 되겠죠. 여기 있는 것들을 싹다 복사를 해서 이 라이브러리 쪽으로 다 옮겨주세요. 다 옮기고 얘는 지우시면 됩니다. 지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 web.xml도 이제 웹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webinf 쪽으로 옮겨주시고,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 밑에 있는 webinf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건 스튜디오 구성에서 맞춰놓은 거라 그러고, 원래 위치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webinf 쪽에 웹스퀘어 구동에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자료들을 복사해서 넣어준다. 요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총 25개의 자료를 이용을 하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웹스퀘어 엔진을 담당하는 부분은 요 웹스퀘어 언더바로 시작하는 이 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버전별 그리고 날짜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저 지금은 7월 12일자 엔진을 좀 이용을 해봤네요. 지금 스튜디오에 설치된 엔진이 그 부분이니까요. 그걸 요 라이브러리 쪽에 넣어주고 요 25개가 다 들어갔고 그리고 web.xml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web.xml에서는요, 어떤 설정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웹스퀘어가 기본적으로 어제 잠깐 살펴봤는데, 자, 웹스퀘어 구동하기 위해서는 웹스퀘어 엔진을 내려받고 실행을 해줘야 되죠. 이 웹스퀘어 엔진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확장자를 WP라는 확장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WQ라는 확장자가 허용될 수 있도록 웹장 XML에서 서블린 매핑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 서블린 매핑 스타트 엔드 부분 있죠?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반드시 웹점 XML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와스 구성을 어떻게 하시던 간에 이 웹점 XML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없으면은 웹스퀘어가 허용이 안 됩니다. 엔진도 실행할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는요, 웹스퀘어 리소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에서는 이 언더바, 웹스퀘어 언더바는 안 나오니 이 부분은 이제 엔진을 따로 받게 되면 그 안에서 뽑아서 복사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정 없으면 저처럼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부분에서 복사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던지 반드시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와 웹.xml의 설정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필수적인 리소스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필수적인 리소스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이 화면에서요. 몇 가지 좀 그려볼게요. 빈화면만 띄워놓고 보면은 제대로 구동됐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어제처럼 디자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한번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컴포넌트만 넣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페이지 시작에서 전체를 감싸는 그룹을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 타이틀 부분을 보셔서 마음에 드는 타이틀 아무거나 선택하셔가지고 넣어줍니다. 뭐, 제목은 전 테스트 페이지 해볼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해보고. 확인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뭐 너무 어렵게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안에다가 뭐 할까요? 조회 영역 하나 넣어보고 넣고 싶은 걸 한번 넣어보세요. 저랑 꼭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리드 모양 형태를 하나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구성을 하시되 이 화면을 실행해서 별도의 와스 구성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거죠. 지금 하는 부분이. 자, 그래서 이 화면 샘플.xml을 그냥 띄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와스 구성을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기본 제티 서버를 이용해서 그린 거예요, 이건. 이건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얘를 통해서 그리게 되면은 제가 기껏 구성한 이쪽의 리소스를 참조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별도의 와스를 구성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와스 구성을 해볼 건데, 와스 구성을 할 때에는 저는 통캣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이 자료에 보면은 로컬 통캣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 C 밑에 웹스퀘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밑에 SP5 밑에 빈 밑에 보면요.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통캣을 9점대 버전을 하나 복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버전을 그대로 이용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웹 프로젝트 구성을 할때 저희는 지금 오늘은요. 설치할 때 JDK 버전은 너무 높지 않게 가져갈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배포하고 있는 자료들에서는 JDK 버전이 11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바 버전 다운로드 받고 뭐 최신으로 올리면 되게 높이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뭐 17부터 뭐 20까지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JDK를 쓰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자바 클래스 패키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유틸성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요, 컨트롤러 만들어 놓은 거나 이런 것들이, 코딩하는 방법, 그 패턴이 다 바뀌어가지고 다 고쳐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을 할 때는 JDK 11버전에 맞춰서 교육을 할게요. 이거 너무 높여놓으면은 이따가 뭐, 메이븐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프링 부트도 그렇고, 너무 높여놓으면은, 개발하기 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공하고 있는 저희 지금 JDK 11버전에 맞춰 놓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통캣은 로컬에 있는 아파치 통캣, 그 9점대 버전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별도의 와스 구성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와스 구성을 하려면요. 저희 이클립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서버 탭을 보셔야 돼요.
물론 저희 인스톨러에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별도의 이클립스를 그냥 닫게 되면 이 서버 탭은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뭐 지우시거나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윈도우의 쇼뷰에서 이 아더를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뷰어를 찾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서버 탭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쉽게 검색이 가능한 게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서 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놔서 배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디폴트로 저희가 나가고 있는 자로는 WRM만 별도 와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WRM만 저렇게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만든 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 대한 별도 와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요. 서버 탭에서요. 여기다 놓고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뉴에서 서버를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것을 선택을 할게요. 자,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가 톰캣 9.0대 버전으로 만들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톰캣 같은 경우에는 요 아파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너무 높은 거 말고 지금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요 9.0대 버전을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하는데 여기서 서버 네임은 구분하기 쉽게 뭐 프로젝트 명으로 하셔도 되고 내가 알아보기 쉽게만 좀 바꿔주세요. 뭐안 바꾸고 쓰셔도 뭐 동작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분하기 쉽게 이름은 좀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서버가 돌아가는 이 런타임 환경 역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애드 부분을 눌러보게 되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고 요거는 새로 추가하는 거고요. 지금 근데 추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톰캣 9.0대 버전이 이미 이 스튜디오에서는 인스톨러 디렉토리로 바라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미 추가가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새로 또 하나를 추가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요 9.0대 톰캣을 그대로 이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고 넥스트를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게 되면은 지금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성을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WRM은 기존에 돼 있는 데가 있으니까 얘는 아닌 거고요. 저는 지금 제가 만든 요 디테스트를 한번 이렇게 애드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하고 피니시를 눌러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의 와스 구성이 더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와스 구성이 생겼다고 이거 그냥 스타트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설정이란 걸좀 바꿔줘야 돼요. 어떤 설정을 바꿔줄 거냐면은 이 디테스트 생겨난 부분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 클립스에서는요, 와스 새롭게 만들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기본적인 설정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에서 몇 가지만 좀 바꿔볼 거예요. 바꿔보는데, 기본적으로 와스 구성을 만들게 되면 먼저 포트를 한번 볼까요? 디폴트로 8080이 잡히죠? 8080 포트를 뭐 이용 못하는 건 아닌데요. 별로 권장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대다수의 어떤 솔루션들이 기본 포트를 8080으로 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DB 포트하고도 때로는 충돌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로컬에 구성하실 때는 웬만하면 8080 포트는 별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바꿔놓고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구성된 WRM도요, 지금 기본 포트가 808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젝트를 추가하실 때는 8080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저는 그냥 8081로 한번 해볼게요. 그 위쪽에 어드민 포트나 아래쪽에 있는 포트는요, 저 부분까지는 굳이 안 고칠게요. 저 부분까지 고치게 되면은 이제 와스 두 개, 세개 이렇게 띄우겠다라는 뜻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일단 기본 포트만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와스를 너무 로컬해서 뭐 여러 개 띄울 이유는 지금은 없으니까, 하나만 띄워서 확인하겠습니다. 뭐 WRM하고 이 프로젝트하고 두 개를 같이 띄우려면 저런 거다 고쳐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자, 그리고 그 위쪽 보면은 타임아웃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 와스 구성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와스가 시작되다가 시작을 눌렀는데, 이 구성대로 하면은 45초 동안 만약에 와스가 못 올라가면은 실행이 중지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45초가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어서
조금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마스 구성하고 실행을 보면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맨 처음 구성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넉넉하게 뭐한500 정도 늘려놓을게요. 많이 늘리시는 분들은 뭐 많이 늘리시는데, 뭐 지금은 구성한 게 단순히 맥스케어를 구성해서 띄우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포트와 그리고 시간, 와스가 실행되는 그 시간, 거기에 대한 설정을 좀 바꿔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죠. 단계별로 일부러 짓느라고 좀 자세히 보는 건데요. 그래서 요거 두개 해놓고 나서 그냥 종료하지 마시고, 한 가지를 더 해주세요. 자, 별도의 와스 구성을 하고 웹스퀘어를 띄웁니다. 띄워줄 때 어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우리 뭐부터 체크한다 그래? 라이센스 체크합니다. 라이센스 체크하면서 서버 쪽에 구성되는 뭐 엑셀과 관련된 그러한 기능들에 대한 설정들도 체크를 하고 파일 업로드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해주려면은 이 서버 올라가면서 라이센스 있는지 없는지 설정 파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그 설정을 물려줘야 되는데 대개는요. 그런 설정을 물려줄 때 어디서 해주냐 하면은 자바 옵션을 줍니다. 이 톰캣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다른 화스를 사용한다 그래도 이 자바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와스가 스타트하면서 반드시 읽어드려야 될 웹스퀘어의 디폴트 경로를 하나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라이센스가 있는 위치. 그러한 부분들이 어디 있냐 하면요. 아까 전에 봤던 데를 또 한번 보는데. 우리 내장하고 있는 그 와스 쪽에서 바라보는 위치를 보시게 되면 요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부분이 있는 걸 보이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부분을 바로 우리 와스 구성할 때 웹스퀘어를 띄워주려면 이 위치를 찾아줘야 돼요.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스튜디오에서 바라보는 위치에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잠깐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WRM에도 보시게 되면요. 이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위치가 복사가 되어 있다. 이 부분이 반드시 구성할 때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 안에 내용들은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라이센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컴피그 쪽에 보면은 우리 웹스퀘어 관련된 이 서버 관련된 설정 파일이 반드시 있어야 됐다. 그래서 이두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설치 사실. 엔진만 들고 딱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라이센스 안 들고 가면은 구동 못 하잖아요. 이두 부분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냥 복사해서 쓸게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요 D테스트 밑에다가 그냥 놓을게요. 요 부분. 여기서 SRC 밑에다 놓을까? 뭐 위치는 그냥 본인이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다 그냥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프로젝트별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로 바라보지 말고 다른 위치로 복사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복사가 끝났으면요. 이 위치에 대한 설정을 이제 와스가 시작하면서부터 읽어드릴 수 있도록 설정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넣어주는 부분이 여기 제스트에 보면은 오픈 라운치 컨피그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바 옵션 어디서 넣어주냐면요. 기본적인 이클립스의 와스 구성에서는 이 오픈 라운치 컨피그레이션에서 두 번째 탭에 있는 아규먼트 탭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기본적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바 옵션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웹스퀘어 구성에 필요한 그러한 자바 옵션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넣어줄 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런 식으로 넣어줘요, 저희 웹스퀘어는. 다 대문자 쓰고요. 마이너스 D 옵션으로 마찬가지로 넣어줘요, 자바 옵션 쓸 때. 근데, 이름이 항상 저희는 마이너스 D, 웹스퀘어 언더바 홈. 다 대문자로 써요. 그리고 나서, 아까 복사한 위치 있잖아요. 웹스퀘어 언더바 홈의 위치. 여기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 위치가, 복사가 안 되네. 선택키를 이용해서 복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저 D테스트 밑에다 그냥 넣었어요. 요 위치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웹스퀘어 구동할 때 반드시 읽어줘야 되는 위치가 여기에요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넣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왓스 구성할 때 자바 옵션으로 넣어주더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 구성하는 부분에서 왓스가 뭐냐에 따라서도 이 왓스 구성, 요 자바 옵션 넣는 위치가 다 틀릴 거거든요. 왓스마다. 그거는 왓스 담당 엔지니어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반드시 구동할 때는 요 자바 옵션에다가 웹스퀘어 언더바 홈이라는 요 위치를 반드시 지정해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왓스 엔지니어가 필요한 부분에 넣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넣는 부분들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 적용이 됐으면은 어플라이 눌러서 OK를 하게 되면은 이 왓스 쪽에 기본적인 설정은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스타트를 안할 거예요. 또 봐줘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생성한 프로젝트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하고 항상 속성을 좀 같이 봐주세요. 자, 프로퍼티즈를 보시게 되면요. 웹스퀘어에 대한 설정도 봐야 되지만 다른 설정들도 몇 가지 체크해 줘야 될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요. 일단 웹스퀘어의 프로젝트 구성을 하기 전에 이웹 프로젝트에 대한 세팅을 한번 봐주셔야 돼요. 웹스퀘어 바로 위에 보면 웹 프로젝트 세팅 부분이 보이시죠? 자, 여기서 잘못된 거 바로 보이시죠? 컨텍스트 루트가 프로젝트명으로 그냥 돼 있죠? 저는 루트로 하고 싶은데. 고쳐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 이렇게 루트로 고쳐주시고 어플라이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컨텍스트 루트가 이제 정상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직 뭐 자바 구성이랑 연결은 안 했는데 자바 관련된 부분들은 프로젝트 설치하는 거 끝나고 오후에 제가 WRM을 통해서 자바 연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프레임워크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는 점검해 줘야 되는 게 컴파일 부분들, 빌드 패스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점검을 해 주세요. 또 빌드 패스 관련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서 확인을 해 보실 때 내가 사용하고 있는 JR에 대한 버전이나 그리고 서버로 사용하고 있는 이 토켓에 대한 클래스 패스가 지정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으면요 제대로 동작하는 데 있어서 그 구성된 요소들이 제대로 컴파일이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더 점검을 좀 해주시고 지금은 맞게 돼 있을 거예요. 자바 11, JDK 11 버전은 돼 있고 다음 지금 추가한 아파치 통캐트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비교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용하는 예 어플라이 눌러주시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파일러, 자바 버전, JDK 버전도 이 컴파일러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11로 맞춰놓고 하고 있으니까 11이 아니면은 그런 것들 체크 풀어가지고 고쳐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으니까 따로 고치실 건 없을 텐데 나중에 개발하시다가 이제 이런 구성들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JDK 버전 같은 것들은 꼭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으면은 어플라이 앤 클로즈로 이제 설정을 종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무리가 되었으면 이제 왓스를 한번 구성된 왓스를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한번 제가 실행할 때는 요 서버 탭에 초록색 버튼이 보일 거예요. 저 초록색 실행 버튼을 눌러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왓스가 스타트가 되어질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얘가 뭐 별로 별 내용 없는 것 같아도 처음 시작할 때는 꼭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빠른데 처음이 좀 느려요. 그래서 제가 시간도 좀 넉넉하게 일부러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로컬 통캐시기 때문에 자주자주 또 이게 또 클린도 해줘야 되고 바로바로 고쳤다고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로컬 통캐트를 사용해 보시면 좀 그런 불편함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웹스퀘어에 대한 설정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웹스퀘어 구동이 잘 되는지를 봐주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 스타트가 되었어요. 올라갔습니다. 콘솔 쪽에 로그를 보면은 뭐 별다른 에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추가한 건 웹스퀘어에 대한 설정만 추가를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잘 됐는데, 샘플 화면으로 가서 이제 이 화면을 스타트 시켜보면 우리가 구성한 왓스로 띄워지는지
아까 포트를 제가 몇 번으로 했죠? 지금 8081로 했죠? 이걸로 잘 띄워지는지 확인을 같이 해볼게요. 자, 빨간색 버튼 누르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잘 나오지만 누구로 돌고 있어요? 포트가 다르죠? 누구로 돌고 있어요? 웹스캐드의 내장 제트 서버로 지금 돌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걸로 돌면 안 되죠. 우리가 했던 8081로 돌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여기다가 그냥 계속 불편하게 이렇게 뭐8081 찾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칠 거예요? 요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나파운드 났어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 하나씩 뭐가 잘못됐는지 꼼꼼하게 잡아보고 첫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은 에러 났으니까 마스는 한번 종료를 하세요. 종료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클린을 한번 해주세요. 로컬 통캡 같은 경우에는 클린을 좀 자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컨텍스트 루트를 아까 잠깐 변경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클린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클린할 때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클린이 되면은 뒤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건 같이 해도 될것 같은데, 하나 그리고, 요 빨간색 버튼 눌렀을 때, 쓸 때요, 우리가 8081 포트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포트를 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려면, 아, 요거 나오죠? 지금 컨텍스트 루트 변경된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됐으니까, 요거 바뀌겠다, 이런 부분을 물어봐줘요. 저렇게 클린할 때. 반드시 S를 눌러줘야 됩니다. 요거는. 그래야지, 이제 컨텍스트 루트 바뀐 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그리고 또 하나, 이 빨간색 버튼 눌렀을 때 우리가 구성한 마스로 띄워야 되죠? 그 설정을 해줍니다. 프로젝트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또 프로퍼티 봅니다. 자, 이 중에서 웹스퀘어에 대한 설정이니까 웹스퀘어로 갈게요. 그런 다음에 프리뷰 세팅이라는 부분을 보세요. 제가 아까 프로젝트 만들면서 이 부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갔죠? 이렇게만 해놓으면요, 로컬 엔진으로 그냥 띄우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성한 마스를 또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유즈 아더 웹 어플리케이션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돌지 이 주소가 나옵니다. 여길 맞춰주셔야 돼요. 자, 맞춰주시되 포트를요, 8081로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시고, 그 밑에 있는 웹스퀘어.xml은 뭐냐면요. 아까 전에 설정한 웹스퀘어 홈 있잖아요. 요 홈에서 컨피그 밑에 바라보는 웹스퀘어.xml의 위치가 어디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복사한 위치로 그대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dtest 밑에다가 놨었거든요. 여기 컨피그 밑에 웹스퀘어.xml을 선택해서 놓게 되면 스튜디오의 설정 부분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는 거죠. 요 위치가 여기 어제 봤었던 요 컨피그가 있잖아요. 요 서버점 컨피그의 내용하고 일치가 된다. 보고 맞춰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프로젝트에서 프로퍼티즈에서 요 프리뷰 세팅을 내가 구성한 와스의 루트로 그대로 다 적용을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성하시려면 반드시 유즈 아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 부분까지 끝나시면요. 어플라이 앤 클로즈 해주시고 다시 화면을 이제 와스를 다시 구동해야겠죠? 제가 아까 종료를 했었고 그 다음에 클린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줍니다. 자, 스타트가 저렇게 스타트업이라는 거 보이고 나서 스타트가 완료되면 스타티드라고 딱 보여지죠? 이 상태에서 아까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화면에 대한 실행을 해보게 되면요. 이제 8081 포트로 뜨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구동이 쭉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설정한 와스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 만드는 부분들을 확인해 봤어요. 딴건안 했어요. 순수하게 웹스퀘어를 이제 리소스를 올려가지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어떤 요소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제가 확인해 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기반이 되면 다음 시간에 할 메이븐 프로젝트나 또그 다음 시간에 할 스프링부트나 이런 것도 다 같은 개념으로 웹스퀘어에 대한 부분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고, 추가적인 구성 요소에서 달라지는 부분만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